이제 2023 후쿠오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선을 함께합니다. 박하름, 김수지의 1차 시기 포워드 동작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7.0, 7.0, 7.5, 7.5 좋은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호주 팀입니다. 시안과 오브라이언. 입수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높은 점수군요. 8.0, 7.5, 그리고 8.0, 8.5, 8.0, 48점을 획득하면서 현재 1위로 올라서고요. 대한민국의 박하름, 김수지조는 현재 43.8점을 출발하면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1차 시기 백동작을 선택했습니다. 네, 입수 지금 마무리 잘 했고요. 호주팀이 워낙 멋진 연기를 펼쳤는데요. 합계 46.8점입니다. 호주에 이어서 2위에 랭크되는 캐나다의 파멜라 웨어와 리아벨리 선수입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펠라카니와 베르토치가 준비합니다. 인워드 자세. 싱크로 종목에서는 다섯 종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규정 종목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각자 자유 종목 3개 하는 종목을 뺀 나머지 2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칼렛 미우젠센, 야스민 하퍼 백 동작을 선택했습니다. 네, 일치성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체감이 뛰어났는데요. 네, 합계 49.80점으로 1위에 올라서는 영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1차 시기 백동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이네요. 네, 네. 아주 공중 동작 시작점과 함께 이제 포인트 찍는다고 하죠. 저희가 발끝과 손끝이 만나는 지점까지 시청을 보이면서 지금 마무리까지 아주 잘하는 모습입니다. 네. 점핑 이후에 그 높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연기에서의 네. 입체감은 동시성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8.0, 8.5 자, 그리고 역시 높은 점수 때 이 종목 디펜딩 챔피언 중국의 이 첸 이웬과 창이안이 1차 시기 백동작을 선택했습니다. 네, 물튀김이 아주 굉장히 지금 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물튀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런 물튀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선수만 잘 들어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두 네. 선수 모두 물튀김 없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선수들은 정말 물이 하나도 튀지 않으면서 동시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 52.8점입니다. 52.8점을 획득하면서 1위에 올라섭니다. 다시 한번 멋진 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워드 자세. 네, 지금 동작 시작할 때 우리가 동작들도 동시성을 보여야 되는데 네. 약간 엇박자가 있었어요. 네, 네, 네. 이제 시작하는 공중 동작 시작 타이밍이 조금 다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박하름 선수가 조금 빠르게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 김수지 선수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네, 이어서 호주의 조지아 시안과 브리트니 오브라이언. 리버스. 네. 선수들이 입수에서는 타이밍이라던가 이제 입수의 각도를 다 잘 맞추긴 했는데요. 지금 스텝 부분에서 또 한 선수가 뒤쪽을 밟으면서 또 먼저 시작하는 시작 타이밍이 좀 일치성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점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10.0, 그리고 8.0, 7.5, 7.5 합계 92.4점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캐나다의 파멜라 웨어와 리아 벨리. 두 선수는 최근 캐나다에서 펼쳐졌던 월드컵 동메달을 만들어냈었던 선수들이고요. 리버스. 네, 아주 입수 지금 테이커 공중 동작과 함께 거리와
이제 자세까지 일치성을 보이면서 입수까지 완벽하게 잘 맞춰 들어갔는데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중국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지금 물튀김이 조금 있습니다. 저 네. 저기에서 물튀김만 적었다면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7.5, 7.5, 또 7.5, 8.0도 있고요. 네, 46.2점을 더하면서 합계 93점, 1위로 올라섭니다. 이탈리아의 살라키니와 베르토치 같은 동작을 연기합니다. 리버스. 네, 지금 입수 거리도 차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고 테이크업을 시작하는 시간적인 타이밍도 약간씩 보여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거리에서 좀 차이점이 보입니다. 네, 보드에서 떨어지는 그 거리도 같은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군요. 네, 보드와의 거리도 또 이제 점수에 고려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입수의 거리도 있는데 지금 두 선수가 입수의 거리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45점 6점을 더했습니다. 먼저 예선 3위, 1차 시기 2위로 마쳤던 영국의 젠슨과 하퍼. 아, 네, 잘 맞았습니다. 네. 지금 스텝 나가는 이런 힘의 차이까지도 지금 똑같았고요. 네, 나가는 거리와 지금 높이 뭐 이제 포인트 미는 지점까지도 아주 일치성을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예선에서 3위였지만 결선 1차 시기 미보다는 좋은 연기였는데요. 네, 7.5, 7.5, 8.5, 8.0, 8.0 합계 97.2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미국의 사라 베이컨도 부다페스트 개인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인데요. 네, 앞선 선수들, 영국 선수들보다 지금 시작하는 두 선수 간의 이제 동작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다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요. 네, 지금 발 보드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네, 빠르게 시작하다 보니까 동작 시작하는 타이밍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디움 경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7.0, 8.0, 7.5도 있고요. 45점을 더하면서 합계 94.2점. 영국의 3점 기준 현재 기준 2위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2차 시기. 네, 스텝부터 지금 시작하는 지점까지 약간의 거리 차이를 조금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입수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네, 많은 감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드 위에서는 확실히 그 스텝도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시작 자세부터도 이제 같이 서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스텝 과정은 좀 어긋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8.5, 8.5, 9.0까지 나옵니다. 김수주와 박하름. 자, 이제 3차 시기 백 동작입니다. 2.8의 난도. 네. 네, 지금 동시성 공중 동작에서의 지금 돌아가는 회전 속도라던가 이제 완전 구부린 자세까지 일치성을 굉장히 잘 보였는데요. 우리 김수지 선수가 지금 약간 입수에서 넘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쉽긴 하지만 우리 김수지 선수가 지금 본인 종목은 반구부린 자세인데 이제 박하름 선수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 완전 구부린 자세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은 실수가 나왔지만 굉장히 잘 맞춰서 잘해주었습니다. 루지아 시안과 브리트니 오브라이언. 네, 지금 거리와 입수 이제 회전 도는 회전 속도 일치성을 보였는데요. 입수 부분에서 조금 한 선수가 넘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지금 잘 맞췄는데요. 네, 입수가 조금 아쉬움을 남기네요. 루자 시안과 브리트니 오브라이언의 연기 6.5, 6.5, 7.5, 7.5, 7.0 63점을 더하면서 합계 155점, 40점 1위에 올라섭니다. 22살의 미아벨리, 30살의 파멜라 웨어. 네, 입수. 지금 공중 동작에서는 좋은 파워력과 함께 동시성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입수 부분에서 지금 입수 각도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네. 지금 조금의 이제 감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공격 만드는 그 과정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요. 7.0, 5.5점. 아, 강점 점수가 있군요. 네. 61.2점을 더하는 캐나다. 이탈리아의 펠라카니와 베르토치. 트위스트. 네, 지금 동작 시작하는 타이밍과 함께 트위스트 타이밍까지도 잘 맞추면서 아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입수에서 지금 입수 각도가 차이를 보이면서 네, 좀 점수를 낮게 받게 되겠네요. 네, 벨라키니와 베르토치였습니다. 모두 위에서도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연기를 일체감 있게 잘 펼쳐 보였고요. 63점을 더하면서 156점. 칼렛 젠슨과 야스민 하퍼. 트위스트 동작을 얼마나 하나가 돼서 소화할지. 손톱 색깔도 똑같은 색깔을 칠했네요. 네. 3.0의 난도. 아, 네, 잘했습니다. 점프력도 지도자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점프력, 높은 점프력 지금 보여주었고요. 트위스트 들어가는 타이밍까지, 입수까지 지금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추는 모습입니다. 멋진 호흡이었습니다. 이 트위스트 동작은 특히나 더욱더 그랬고요. 네, 아주 아름답게 입수까지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7.0, 7.0, 그리고 8.0, 8.0, 8.0. 싱크로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는 영국의 젠슨과 하퍼입니다. 카시디쿠, 사라베이컨. 두 선수들은 지금 시작하면서 도는 시점까지도 지금 손 동작까지도 똑같이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중 동작에서 시작하는 타이밍이 약간 작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또 입수 부분에서 지금 입수 각도의 차이점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드 끝에 서 있을 때의 두 선수의 그 심정이 순간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아, 네. 흔들림도 약간 있었고. 네. 네, 그래도 호흡을 잘 맞췄던 카시디 쿡과 사라 베이컨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첸 유엔과 창 야니만이 인워드 두 바퀴 반 3.0의 난도. 네, 지금 약간 손 흔드는 부분에서도 좀 차이점을 보이긴 했지만 저런 부분에서는 많은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네, 공중 동작에서 지금 잘 맞추면서 지금 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맞췄는데 입수할 때 입수의 거리는 약간 작은 차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선수가 첸 유엔, 왼쪽이 창 야니 선수인데요. 8.5, 8.0, 8.5, 8.5. 박하름 김수지의 사자시기. 시작. 오, 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하름 선수가 이제 스텝 부분에서 앞쪽으로 몸이 많이 쏠리면서 네. 이제 뒤로 돌아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시도를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호주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조지아 시안과 브리트니 오브라이언. 20대 중반에 두 선수가 결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백으로 두 바퀴 반 3.0의 난도. 아, 네. 공중 동작에서는 정말 잘 맞췄네요. 한 선수가 네.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정말 굉장히 잘 맞추었는데요. 네, 이제 기술 부분에서 입수에서 90도 각도가 조금 못 미치는 미스 동작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싱크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호흡을 맞춰주었습니다. 한 선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네. 이 선수들을 고를 때 정말 체형까지도 비슷하면 저렇게 동시성이 보일 때 한 선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어서 캐나다의 파멜라 웨어와 미아 베리. 포워드 세 바퀴 반을 도는 3.1의 난도입니다. 네, 스텝
부분 잘 맞췄고요. 시작하는 시점까지 굉장히 잘 맞췄는데요. 좀 신기할 정도로 한 바퀴 시작점은 같은데 두 바퀴, 세 바퀴가 될수록 선수와의 거리차가 네.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요. 저게 이제 선수들 간의 회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요소들을 맞춰야, 하나로 맞춰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네. 68.82점을 더했군요. 이탈리아 선수들도 같은 기술 3.1의 난도 포워드 세 바퀴 반을 돕니다. 벨라카니와 베르토치 테이크업. 네, 지금 아주 개인적인 기술은 굉장히 지금 잘 소화되고 있는데요. 네. 각자 기술을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 타이밍과 지금 이제 거리가 일치성이 조금 보여지지 않았지만 각자 개인의 기술을 지금 완벽하게 잘 소화해냈습니다. 플라카니와 베르토치는 67.89점을 더했습니다. 메달 경쟁하고 있는 영국의 스칼렛 젠슨과 야스민 하퍼. 네, 스텝부터 아주 아름답게 잘 맞추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공중 동작에서도 아주 일치성을 보이면서 이제 한 선수가 돌아가듯이 들어가고요. 네, 네 입수 부분에서 아주 조금의 차이점을 입수 각도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아주 좋은 동시성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직을 완벽히 만들지 못했지만 네. 높은 점수가 기대가 되는데요. 7.5, 7.0 그리고 7.5, 8.0, 8.0입니다. 236.28로 1위에 올라서는 영국이고요. 코치진의 리액션 평가가 있다면 지금 영국 코치진은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굉장히 제일 만족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매 연기마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미국과 중국도 같은 연기를 시도합니다. 포워드 3바퀴 반 3.1의 난도. 네, 스텝 지금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완벽한 일치성이 있다면 조금의 차이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뭐 많은 감점을 받지는 않고요. 네. 입수까지 완벽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네, 큰 감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투 쓰리 골을 나란히 외치는 영국과 미국인데 영국 선수들이 좀 빠르게 외치는 것 같고요. 네. 차지디 쿱과 사라 베이커는 67.89점을 더했습니다. 첸 이웬과 창이아니. 하면 오른쪽이 첸 이웬, 왼쪽이 창이아니 선수입니다. 테이크업. 네, 아주 완벽하게 정말 같은 동작이지만 정말 돌아가는 이 싱크로를 가르칠 때 보면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점을 보이는데 네, 이 두 선수들은 힘 쓰는 거와 회전 속도까지 잘 맞추면서 입수 물튀김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튀김 양까지도 아주 동시성을 잘 보여주고 그렇네요. 81.84 높은 점수를 더했습니다. 잘 다독여 주면서 또 김수희 선수가 박하람 선수를 이끌어줬고요.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이어서 다시 4년 만에 결선에 진출해 있는 김수지. 첫 출전의 박하람 2.4의 난도. 뒤로 서서 트위스트까지. 네. 네, 이제 동시성, 좋은 동시성. 이제 공중 동작에서의 동시성을 잘 보여주었고요. 네, 이제 이 동작이 한 바퀴 반이 없고 비트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큰 실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일치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선에서의 마지막 연기를 마친 김수지 또 박하람 선수입니다. 6.5, 7.0, 7.5, 7.0, 7.5, 51.1, 2점을 더하면서 예, 194점, 04점. 네, 자, 독일의 헨첼과 로트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호주의 조지아시안 브리트니 오브라이언. 네, 큰 실수 없이 지금 입수에서 마무리는 잘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텝을 갈 때도 네.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고려 사항에 이제 시작 자세와 함께 도입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까지 잘 맞춰준다면 더 높은 점수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이제 싱크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겠는데요. 네. 네. 6.5, 6.5, 그리고 7.0, 7.0, 7.0. 합계 279점, 60점을 기록하는 호주의 시안과 오브라이언이고요. 예스, 캐나다.
3.0의 난도 트위스트 동작 파멜라 웨어와 미아벨리가 마지막 연기를 시도합니다. 네, 이 동작은 트위스트가 들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두 바퀴를 돌고 시작하는 트위스트 타이밍까지 잘 맞아야 하는데요. 네, 지금 선수들은 약간의 차이점을 지금 트위스트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차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런 동시성까지 맞추어야 아주 훌륭한 싱크로 다이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를 시도하는 과정에 타이밍이 좀 엇갈렸는데요. 합계 61.2점을 더하면서 284.22점. 이탈리아도 이 종목 은메달을 한 차례 만들어냈던 선수인데요. 백으로 두 바퀴 반. 네, 입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췄는데요. 다이빙에서는 우선은 입수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수 타이밍을 잘 맞춘 거에서는 지금 좋은 모습이고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공중 자세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좀 차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는 이탈리아의 헬라카니와 베르투치 62.1점을 더했고요. 합계 285.99점. 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가 1, 2, 3위. 스칼렛 젠슨, 야스민 하퍼. 3.0의 난도 인워드. 테이크오프. 아, 네. 지금 공중 동작에서 시작하는 점이 굉장히 잘 맞추고 좋았는데요. 네. 네, 입수 부분이 두 선수가 같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동시성으로 좁게 볼 수 있는데, 네. 예, 예, 개인 기술점에서 좀, 아. 이제, 예,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더 높은 싱크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성에서는 영향이 없나요? 네, 동시성에서 한 0.5점 정도, 아. 뭐 한 1점 정도를 깎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3위 자리가 바뀌나요? 네, 그렇죠. 1위로 올라섭니다. 일단 현재 두 팀이 남아있는 상황. 영국의 젠슨과 하퍼가 합계 296.58점. 감격을 누리면서 1위에 올라섭니다. 자, 메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 미국의 카시디 쿡, 사라 베이컨. 3.0의 난도 트위스트 동작 출발합니다. 테이크업. 아, 오, 네. 잘 지금 이제 한 선수가 지금 스텝이 지금 앞쪽으로 몸이 많이 쏠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앞쪽으로 지금 거리가 지금 공중 자세부터 아. 거리가 안 맞았고요. 입수에서도 거리가 안 맞았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사라 베이컨이 좀 더 보드보다 멀어졌습니다. 네, 사라 베이컨이 지금 스텝 자체에서 지금 발이 이제 보드에서 벗어나면서 앞쪽으로 몸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영국이 은메달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자, 영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합계 285.39점. 그래도 본인들은 지금 3위도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어요. 자, 이미 이탈리아와 영국 선수는 서로를 축하해주고 있고요. 첸 유엔, 창이안이의 마지막 연기를 함께 하시죠. 정말 환상적이네요. 네, 네, 정말 뭐 1등을 가져가도 정말 의심을 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정말 일치성이 좋은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챔피언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중국, 또 이 종목마저 또 한 번의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팅마우라는 레전드가 은퇴한 이후에 이 두 선수 조합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지난해 등장을 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아, 이번 대회 역시 높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첸 유엔과 창이안이 이미 1위 자리를 비켜줬군요. 네. 아, 9.0이 나왔습니다. 8.5, 9.0, 9.0, 9.0. 합계 341.94점. 디펜딩 챔피언 첸 유엔과 창이안이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에 앞서 최종 경과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디펜딩 챔피언이죠. 첸 유엔과 창이안이가 자신들의 타이틀 지켜냈고 영국이 은메달 그리고 이탈리아가 마지막 순간 역전 드라마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